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BHC에서 뿌링클 제작진들이 만든 신메뉴 마법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뿌링클 좋아하시나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격도 심지어 18,000원이라 이제는 가성비 치킨으로도 등극을 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마법클은 과연 뿌링클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마법클은 버터와 마늘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려고 보니까 출시 기념으로 21,000원에서 4,000원 할인된 1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한 마리 오리지널로 주문을 하고 또 뿌링뿌링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어떨지 궁금해서 뿌링 소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즈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치즈볼도 주문을 해서 이따 마법클 가루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오리지널을 주문했는데 더 보니까 콤보도 있고 닭다리만도 팔고 또 순살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배달되어 도착한 마법클. 일단 비주얼은 어우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냄새는 아 이게 사실 맞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음식이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먹어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따끈따끈할 때 치즈볼 먼저. 오리지널 치즈볼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맨날 뿌링 치즈볼만 먹었어가지고. 근데 오리지널도 맛있네요. 자 그러면 마법클. 오 이거 향이랑 실제 먹었을 때 맛이랑 생각보다 다르다. 한 해만 더 먹어볼게요. 가슴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사실 이거 처음 딱 받았을 때부터 무슨 향이 나냐면 그냥 강릉 육종 마늘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야 이거는 뭐 마늘빵 잘못 온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마늘빵 향이 진짜 온 집안에 가득 퍼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21,000원이고 뿌링클 18,000원인데 그냥 뿌링클 시키고 3,000원으로 마늘빵 사 먹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제가 먹방을 시작했는데 막상 먹었을 때는 마늘빵 느낌이 아예 안 난다. 되게 신기해요. 빵이 아니라서 그런가? 당연한 건가? 아무튼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뿌링클을 처음 먹었을 때랑 뭔가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버터 향이 되게 강하게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알겠다, 진짜. 제가 닭가슴살을 찾은 이유가 있어. 아니, 닭다리를 먹는데 약간 좀 느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버터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을 먹으니까 잘 어울리는 게 되게 밸런스가 딱 맞고 맛있어요. 근데 좀 전에는 이제 기름기가 좀 많은 부위였잖아요. 딱 먹으니까 야 이만하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치킨무. 사실 저는 저번에 그릇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뺐는데 그건 이제 촬영용이고 저도 사실 국물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치킨무 국물 드시나요? 드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뿌링클이 더 잘 어울립니다. 느끼하다. 저는 느끼합니다. 이거는 순살을 아직 안 시켜 먹어보긴 했는데 만약 순살이 그냥 닭가슴살로 만든 거면은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혹시 드셔보시고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게 사람 입맛에 따라서 또 평가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먹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이 영상 댓글로 어떠셨는지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마법크를 먹을 땐 닭가슴살을 나눠주어야 사랑이지. 버터향이 반으로 줄고 마늘향이 알싸하게 났다면 어땠을까? 동성애. 한번 먹어볼래요? 근데 향이 되게 뭔가 맡아본 향이 나는데?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 조금 있다가. 육종 마늘빵. 나 촬영한 걸 사람들이 봐? 그치. 여기 지금 보고 있어. 이거 살코기 훨씬 맛있네? 훨씬 맛있지. 이거 먹어보고 먹으니까 맛있어. 맥주 향도. 역시. 맛있는데? 맛있어? 이건 맛있어. 자, 이거 언니 주고 와. 가서. 얼굴이 자기 반만 왔다. 벌써 갔다 왔어? 아빠랑 같이 계속 있고 싶어. 아빠랑 왜? 있고 싶다고? 왜? 아빠 좋으니까. 얼만큼 좋은데요? 엄마 몸통만. 그럼 조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몸통보다 아빠 몸이 더 크잖아. 그럼 이 벽, 이 뒤에 벽처럼 사랑해. 알았어. 엄청 꽉 차게 사랑하는구나. 옛날에는 우주만큼 사랑했는데 이제는 조금 작아졌네. 나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너 먹으면 안 된다 지금.